야, 이게 가정용이야? 와, 요즘 월미도 골미도이야? 내 이전 애들이야? 야, 이게 가정이야? 그 당시 같은데. 너무 좋았어. 서울? 아, 가정이야? 누가 더 좋은데? 딱 그 어머니 기억이 전화를 충전해서 문서짓게 생겼다. 야, 가정용 중에 최대 가운데. 어, 저 하얀, 저 회색 방팔 입고. 어, 야, 너가 제일 이쁘다. 너 이쁘대. 너가 제일 이쁘. 이쁘다. 이쁘다니까, 지금 누구 유명하는 거야? 그 오른쪽에 저 까만색 민소매 길다란이 깔끔하네. 너 까만색 민소매도 길다란이 깔끔하네. 너 왁싱이 이때 그 최대 왼쪽에 까만색 반바지 짧은 바지 너 상태 4기 모든 얘기 안 할게 싸우니까 파란색 옷을 그래서 너네 몇 학년 됐는데? 어? 어? 야, 야, 그냥 이상하네. 야, 진짜 영상을 좀 보니까 얼굴이 다들 그냥 성인이었네. 우와. 야, 니네 이름도 아니고 니들이 무슨 월미도 진짜 월미도야? 어? 트와이스야? 장난해? 아이유아이요? 아니 근데 서울에서 여고생들끼리 놀기 시간이 너무 있잖아. 아, 좀 일찍 와니셨구나. 그러나 니네 이렇게 때깔리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이름 때문에 나쁜 아저씨 시간만 위험하다 그러는거야. 야, 저기 하얀색이 대장인데. 야, 우리. 야, 해야지. 야, 이 중에 너가 대장이지. 어, 딱 바로 어깨를 제일 넣고. 야, 얼굴도 크고. 아니, 너 왜 얼굴 안 보이죠? 너 얼굴 좀. 이쁜 것 같은데. 아니, 저 안녕히 있는데, 살짝만 내가 얼굴 좀 보고 궁금해서. 다리 끊는 건 좋은데, 저기 주말에 안 던져서 그러는데. 야, 여기서 이게 뭐냐? 아니, 저기요. 여기는 커플 같은데, 여기 회사에 트레이닝복이 나머지. 그 혹시 왼쪽에 여학생 아는 애인데? 아, 모르는 애예요? 난 여기 왜 비둘기 두 마리가 앉아있나, 이래? 아니, 무슨 어머니가 저 보살님한테 붙여봐요? 아, 인사 한번 해요, 비둘기들끼리. 야, 혹시 이렇게 있기 쉽지 않을까요? 옆에는 하얀색이라 저기 회색 위아래로 여기 일행이에요, 동이? 여기 몇 살이에요? 나이가? 18? 야, 여기 또 18이야? 뭐고 이 세상에. 아니, 무슨 18살이 바지를 부산인 바지에 웃돌이로 레이스를 입고 다녀, 엄마. 야, 18이래. 어우, 저 미동기 좀 습격도 안 느끼지라고 저 발가락 주먹 친 거만 이거 아니야. 와, 진짜 18이야? 얘 왜 갑자기 뒷목을 잡아요? 아니, 나쁜 지지배. 니가 내 성남 필피 사진에 좋아요를 믿어? 야, 우종이 우종이네, 우종이네. 야, 얘는 무슨 엄마 잠옷 입고 왔냐, 얘? 아, 내가 진짜, 나 웬만하면 진짜 괴롭히기 미안한데. 아니,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디스코 할 때 입으면 안 되는 걸 첫 번째로 보통 치마를 생각을 해요. 치마보다 더 입으면 안 되는 게 얘처럼 이렇게 하얀 것이야. 아, 나 이런 생각 웬만하면 괴롭히고 싶어. 야, 이거 바닥 청소야. 야, 너 옷을 뭐 피조됐냐? 뭐지, 우리 세야 해? 어, 저 신발 챙기고. 야, 노래도 참 적절한 게 나온다면서. 어머, 어머, 신발 사이, 오오오오오. 야, 이거 수놓은이야. 어, 빨리 들어와. 어, 이건 정신 못 차려. 아니, 새벽 이쁘게 지겠는데. 어, 신발 빨리 신고. 너네 어디서 왔죠? 18? 인천 애들이야? 어, 너네 어디서 왔는데? 아, 너네도 서울이야? 야, 여기 언니들 같이 나갈 때. 야, 너네까지 껴서 7명이 진짜 트와이스 하면 되겠다. 어, 외국 아이들도 다 비슷하고. 야, 이게 학생이냐 학부형이지. 자, 출발하겠습니다. 양팔 걸려서 뒤에는 손잡이를 밖에 잡고요. 어우, 세상에, 나 또 여기 왜 고추가 풍년이네 그냥. 자, 오늘은 월미 홍초핑. 자, 저희 월미 홍초핑에서 우리 야심차게 준비한 사품. 자, 싱싱한 풋고추 6종 세트 되겠습니다. 야, 여기 남학생들, 너네 솔직히 얘기해. 니네 미용실 다 같은 데로 가지, 그지? 야, 머리가 다들 무슨 옛날 싸이월드 도돌이냐? 아니, 이게, 아니, 도대체 왜 이 머리가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도대체 미용실 가서 뭐라 그런 건 머리 유행이 잘하냐? 저기, 원장님, 제 머리를 우동아이 하이마처럼 잘라주세요. 야, 그랬더니 머리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저기, 원장님, 제 머리를 쪼꼬송이로 만들어주세요. 원장님, 쌍이 올려 도토리로 해주세요. 아, 나 귀여워 죽겠네, 아주.
야, 여기 남학생들 너네 몇 학년이야? 어, 여기, 여기, 너네 하얀 뒤랑 깜짝색 니네 양쪽에. 중2? 15. 14살이야? 얘 남학생들끼리 온 거야? 야, 이 시간에 좀 일찍 와야지. 왜, 여자친구들 있어? 내 지금 여기서? 요즘 또 연상이 대세지. 기다려봐, 형이 걸그룹 문화도 뭐 소개해줄게. 자, 저도 남자친구 피디하는 거 하나씩 떨어집니다. 삥, 부딪지. 야, 도토라. 받아, 택배 간다, 도토라. 도토라, 원 플러스 뭐냐, 도토라. 야, 얘들아, 한 명씩 잡아, 도토라. 잡아줘, 도토라. 요즘에 연상 연하가 대세지. 야, 궁합도 안 보는 5살 차이. 야, 잡아줘. 야, 도토리들, 니들 왜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져? 야, 누나들한테 담배 냄새? 야, 도토리들. 야, 누나들 이쁘잖아. 이거 부끄러워해. 어? 야, 하얀 티 왼쪽에 얘들 짱구 닮았다. 이거 무섭다, 진짜. 어? 누나들 한번 챙겨주지. 다들 이쁘구만. 야, 여기 너네도 단골이잖아. 여기 보라색 가지 같은 애랑 옆에도 와사비. 야, 너네 14살 아니냐? 그지? 아, 15이 중이야. 와, 진짜 요즘. 중학교 2학년이면 너네 몇 년생이냐? 2005년생이야? 근데 지금 하고 다니는 게 9년생이거든, 지금? 야, 우리 중에 언니들 보이지? 빨리 인사해. 야, 딱 4년 뒤에 니네 모습이야. 이것들이 중학생들이 아주 옷들이 그냥. 너 그 옆에 언니랑 친해진 거야? 야, 이렇게 친한 옷들이 좋아. 어, 얘 또 어디서 나오셨어요? 야, 얘 뭐야? 공포영화야. 왜 이렇게 귀여워? 옷이 무서워. 아, 얘 왜 이렇게 움직여? 어, 얘 뭐야? 옷이, 야, 불러줄게, 한숨 자. 아이,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얘 배짱을 뽑았다. 야, 내려가서 물빼기 한번 해야겠다. 야, 왜 이렇게 편하게 누워? 아니, 장애인방이 너무 숙지 않은 거야. 야, 이리 와. 야, 도토라. 어떻게 이 누나는 어떠냐? 도토라, 이 누나 어때? 이 누나 매력 있지? 이 누나 장래희망이 공인천녀 북방장 앵거리래. 야, 도토라, 야, 얘들아, 거기 자리 좀 만들고 좀 누나 좀 앉혀주고 지금 다리 다 벌는 거 다 묻었잖아, 지금. 어떻게. 야, 거기 자리 좀 비켜봐, 그래. 그렇지, 지가 가서 한대, 그렇지. 지가 가서 한대, 우리. 이 영상연화가 되세지. 야, 거기 도토리 다섯 개 다 가져. 너 하나만 더 사면 음악 스킨이 꼽잖아요. 자, 한바퀴만 보려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를 준비할게요. 다시 올 분들도 많고. 아, 오늘 희한하게. 아니, 오늘 시간도 무섭는데 학생들이 많네. 아, 나 여기는 커플이신 것 같아. 한국분들 아닌 거 없지? 여기 출입구 주고. 네?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홍콩? 러시아? 아, 러시아. 응? 그래. I kill you. 러시아. 아니, 우리 중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 내 둘이 뭐라고 얘기하잖아? Hey, 빨리. Hello, me. I am sorry. You, big size. 아, 소리. 야, 이, 야, 러시아 쓰레기. 어, 잘못해도 안 되니까 그냥 버려버리네. 아이, 나, 우리 주둥이 쪽에 나 이해나 씨. 저 친한데 다리 좀 옮기고 앉아요. 아, 나 진짜 추적해 죽겠네, 이해나 씨. 나 가딩이나 풍말도 친한데 뭐 잘 좀 가려요. 아니, 근데 옷이 벗겨지면 뭐 깜짝 놀랐는데 뭐 인사 놀린 줄 알고. 우리 쪽에 깜짝 놀자 하얀티 그 친구 아니야? 야, 옆에 친구냐? 야, 왜 무릎을 찍게? 너도 솔직히 왜 창피하지, 그지?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무섭게 다니? 제 머리카락 지금 콧구멍이 들어갔어요. 야, 여기도 여학생들인데, 아, 나 이것들이 오늘 다들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 나 진짜 나중에 장 나가서 나갔는데 월미도 기판 타러 간다고 막 아주 그냥 머리를 삭발을 시켜버릴 거야, 진짜. 어, 발목 가지고 흔들어 밀린다니까, 야, 이거. 야, 저 슬리퍼 간지팀인데, 저 챙겨야지, 미사팀인데. 야, 슬리퍼, 슬리퍼. 저기, 미키, 슬리퍼, 슬리퍼. 아니, 아빠. 야, 아빠. 주소봐. 주소봐, 주소봐. 야, 주소봐, 주소봐. 주소봐, 오, 이게 막 일치하네. 아니, 나 옆에, 나 이 오빠는 뭐 하는 오빠는 그냥 도무지 기회만 안 되냐.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누리꾼 사는데 내 정장을 입냐, 내 친구가. 아니, 왜 이리 왜 정장 입고 뭐 둘 중에 하나지. 첫 번째는 정수기 판대. 두 번째는 삼성카드. 아니, 근데 넥타이까지 멋있게 메고, 아, 다 좋은데. 아, 나 참.
아, 그놈의 넥타이가 자꾸 주인님 중요한 게 결판. 아, 넥타이, 아. 아, 넥타이, 아, 진짜. 아, 넥타이. 자꾸 이상한 데 때려. 자,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합니다. 어깨 좀 돌리고 손에 깜짝 시켜요. 잠시만요. 좀 바꿀게요. 자, 쉬는 시간에 뒤에 앉아보셔도 됩니다. 아, 뒤에 앉아봐도 돼요. 뭐 안 튀겨. 자, 몸 좀 풀어요. 나 여기도 커플 맞으시죠? 그 스타일도 남아줘라. 여기 되게 잘 어울린다. 우리 남자친구는 귀엽게 잘생겼고, 우리 여자친구는 잘생겼고, 잘 어울려요. 자, 미남 커플. 만난 지 오래됐어요? 몇 년 잤대요? 여기도 10년이요? 아, 진짜요? 아, 1년. 아, 나 참. 11년! 연애만! 아, 결혼해! 야, 진짜 11년 만났어요? 와, 4,000일이네, 4,000일. 아, 지금 몇 살인데? 어느 분이 여자예요? 동갑이에요? 와, 동갑끼리 이렇게 오래 만나기 쉽지 않은데. 뭐, 신랑이 오래 나이가? 27살. 중학생 때 만난 거야? 아우, 야, 진짜, 정말 이별하고 정말 가족있게. 아니, 어쩐지 둘이 대화를 별로 안 하더라고. 와, 11년이면 여기 15살, 얘네 4살 때 만나셨네. 와, 대박이다. 야, 그 형까지 왜 자꾸 콧구멍 불러오는 거야? 에이, 생긴 거 우리 콧방에도 나오는 그 세균맨처럼 생겨. 나, 너 왜 자꾸 콧구멍을 불러오는 거야? 너 얼굴이 띵글띵글하니 금발빵처럼 생겨가지고. 너 얼굴이 점점 시꺼매졌구나. 나 어딜 그렇게 뛰어놀았길래 옆에 친구 얼굴이 하얗니까 니가 정말 흑인 같잖아, 지금. 아우, 시꺼매. 야, 얼굴이 까만면 되게 섹시하잖아, 그치? 섹시한 게 뭔지 알지? 새까맣고 시꺼맣고, 아우, 시꺼매. 야, 너네 너무 늦게 왔어. 일찍 와야지. 다 어른들밖에 없는데, 이 시간에. 아, 좀 일찍 다녀야지, 너. 어? 너가 남자친구가 필요 없다고?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생긴 것 같아. 야, 좀 일찍 와 그랬더니, 아, 저 남자친구 필요 없어요. 이 친구가. 야, 누가 남성이 준대? 여기 바본가. 야, 여기 도토리도 또 거부할 권리가 있어. 야, 얘네도 너네 적금 안 받거든? 어? 옆에 걸그룹이 있는데 왜 니들 쳐다봐? 어? 옆에 걸그룹 언니들. 야, 담임 믿고 둘이 화를 치고 있다, 지금.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정리하러 갈게요. 마지막 아시트. 야, 너 왜 그래? 이제 다리 내리고, 너 너무 어렵다. 조심해. 야, 뛰어 내리려고 저기 서울에 막 붙대기고 있다. 어, 여기 좋은 거 내리지만, 영업방이야. 아, 우리 주민들 쓰고 있지. 아니, 얘 돌아가세요. 얘는 뭔데 이렇게 큰 거야, 여기까지. 와, 야, 얘 진짜 멋지신 넘겠다, 그지? 너 키가 몇이야? 168이야? 너,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아까 처음 팔 때보다도 더 컸어. 와, 얘 뭐 키가 70이라고. 그치, 아버지가 아바타지? 그 옆에 언니, 그 바지 통보에 꼈다고 얘기 좀 해. 어, 뺐어, 뺐어. 아니, 빠졌는데 또 꼈다고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주먹을 들어. 또, 앙탈을 부려. 야, 진짜 이쁘니까 가지다니. 아니, 근데 화장 좀 살살 좀 해, 얘들아. 이대 나이 때 생얼이 제일 이뻐요. 아, 나 여기 하얀색 자켓, 우리 러시아 맛이 되게 이쁘시겠다. 형, 러시아? 하이티 자켓? 하이티 자켓? 한국 대단히? 네, 하이티 자켓 러시아? 러시아? 아, you know. 이거 레드팀 하이티 자켓. 플레이킹 하이티 자켓. 플레이킹 나 러시아 아가씨 배꼽으로 나한테 인기있어. 야, 옆에 하얀색 대장 비켜. 누가 등치가 크니까 옆에 이분이 러시아 언니가 안 보이잖아. 비키라고 있는데 나 땡기네. 장난인 거 아니지? 나 땡기면 안 돼.
솔직히 싸우면 내가 이길 자신이 없어. 아, 나 여기도 깜짝 귀여운 귀여운가 있었어. 아우 귀여워. 아, 우리 까마새 귀여워. 아, 근데 자꾸 방금 이 모양이 이렇게 있죠, 언니? 이거. 어, 방금 이 모양이 어느 시간에 울고 왔잖아요. 왜? 여기 우리 18살도 고생했다. 아, 우리 고등대. 자, 여기 11년 차 커플. 자, 과연 11년을 연애를 하며, 과연 남자친구가 작아질 것인가. 솔직히 남친구나 여자친구가 거의 본인이 남자를 보일 텐데. 야, 11년 연애하니까 남친구보다 여친이 힘이 더 세네. 야, 도토리들, 야, 너네도 일찍 다녀. 야, 집에 가서 부동스타지나 하시지. 야, 집에 가서 파밍 해야지, 파밍 그냥. 어, 여기 왜래? 어쩌? 어? 여자친구 그 손은 뭐예요? 그 손은 뭐예요? 어? 이거 다섯 번만 더 튀겨줘? 아니, 손으로 팍 그냥 누굴 때리려고. 팍 그냥. 이게 오른손 팍 그냥. 누굴 때리려고. 이렇게 건들거려. 자, 요즘 우리 총각들이나 옆에 여학생들도 수고했고. 우리 단골들 일찍 땡겨온 바보 공청이들 진짜 내가 이렇게 늦게 다니 15살짜리들이. 와, 너 신발 너 그거 엄마 거지 마. 너 이리 와. 야, 엄마 너 집에 엄마 전화 왔어. 엄마 부르신 없어졌대 엄마. 엄마 오늘 모임 있는데 너 때문에 막 하고 있대. 너 그거 치마도 엄마 거지 그지? 야, 이게 15살이 입을 패션이냐 이게? 어디 비어해 지금? 아우, 저 신발 봐. 저 누가 봐도 엄마 건데 그지? 야, 이거 지문이야. 야, 뭐야? 아, 차라리 마이라도 취직을 해. 자, 내려갈 때 반대쪽입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야, 저 일단 보라색도 이제 진짜 날씬하다. 아, 진짜 길쭉길쭉하다. 야, 진짜 길다. 아니, 얼굴을 그냥 봐줘.